자, 이제 형용사일 때 봅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예뻐요, 여자. 예뻐요, 여자예요.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쁜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 이 사람 일 많아요. 많아요. 바빠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이렇게 돼요. 바빠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형용사일 때도 여러분 이거 많이 말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단어 카드 안녕 하고. 자, 많다. 많다. 형용사지요? 자, 그런데 느흐에 여러분 느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느흐 받침 있으니까 만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것 이렇게 되고요. 자, 비싸다 볼까요? 비싸다는 느흐 없지요. 받침이 없지요. 그때는 은 이렇게 해서 비싼 가방 할까요?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도 이거 있어요. 자, 그런데 받침이 있어요? 은 없어요? 느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조금 여러 가지 조심하세요. 불규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봅시다. 자, 보세요. 바빠요. 바쁘다. 바쁜 사람 이렇게 했지요. 자, 그리고 친구예요. 좋아요, 친구. 자, 좋다. 좋아요, 친구예요. 흐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친구. 여기에 흐 받침 있으니까 좋은 친구 하세요. 좋은 친구예요. 자, 그리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시험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렵다. 여러분 우리 브 안녕 우 있어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하고 공부했지요. 부 불규칙입니다. 비읍 불규칙. 그래서 어렵다 시험일 때는 브 안녕 우 있으니까 어려운 시험 이렇게 말해야 해요. 그가 우 바뀌어서 어려우에 받침 없으니까 느 씁니다. 어려운 시험 이렇게요. 날씨가 추워요. 춥다 나라 춥다도 그가 우 바뀌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춥다 나라 추우운 네, 추운 나라 이렇게 바뀝니다. 자, 책이 많아요. 많아요. 무거워요. 무겁다. 무겁다도 부가 바뀌는 말이에요. 비읍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책, 무거운 책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비읍 불규칙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아니고 쉬워요 쉬운 좀 쓸까요? 쉽다 하면 쉬운 이렇게 할수 있고요. 쉬운 한국어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맵다 매운 음식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 매운 음식이에요. 이렇게도 할수 있지요. 그래서 쉽다도 비읍 불규칙입니다. 맵다도 비읍 불규칙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부가 우 바뀌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봅시다. 계속 봅시다. 여기. 여자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루. 네. 자, 힘들다가 나왔어요. 힘들다는 르 안녕이에요. 자, 그래서 르 안녕 하고 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힘든 하루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리가 여러분 길어요. 여자예요. 자, 머리가 길다. 길다도 르 안녕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긴 여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멀다. 먼 곳.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르 안녕인 말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지금 먹어요. 음식 있습니다. 아, 맛있다. 여러분, 맛있다. 있다가 있을 때는 아니요. 는 음식 이렇게 바뀝니다. 맛있는 음식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재미있어요. 보세요. 재미있다도 여러분 여기 선생님 여기 이거 있어요. 은 아니에요. 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는 해야 해요. 뒤에 있다 없다 있으면 있는 이렇게 해주세요.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책 이렇게 되지요. 자, 없다도 재미없어요 할 때 재미없는 뭐 이야기 이렇게 되고요. 맛없다도 그래요. 맛없다. 자, 이 맛없다도 다 안녕 하고요. 는 이렇게 맛없는 뭐 음식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맛있는 음식 있다 없다일 때는 는을 쓰세요.